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해주시고 또 멀리 해외에서 오신 분들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18만 ROTC안 여러분은 장교로서 국가에 충성을 바친 투철한 애국심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기업이나 단체에서 ROTC 출신이다라고 하면 일 잘하고 뛰어난 리더십을 갖춘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ROTC가 문물을 겸비한 리더를 많이 배출했고 그분들이 우리 사회 각계에서 모범적인 활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ROTC의 정신을 토대로 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애국심을 가질 수 있는 일에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혼재된 이념과 생각들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아마 지구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마지막 이념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분단 국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혼재된 생각들을 바로잡는 일은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 해주셔야 하는 일입니다. 이제 일주일 뒤면 광복 70주년을 맞이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우리는 세계가 놀라는 발전을 이루었는데 ROTC 1기가 처음 임관했던 1961년은 국민은 가난했고 안보는 위태로웠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ROTC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선배 세대들의 헌신과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이룩해온 값진 성과를 발판으로 과감한 혁신과 도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시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한 최선의 길로서 정부는 올해 초부터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분야의 4대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혁에는 진통이 따르고 기득권의 반발도 거세지만 당장의 고통이 두려워서 개혁을 뒤로 미루거나 적당히 봉합하고 넘어간다면 우리의 후손들은 10배, 100배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더 많은 청년들과 국민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내야만 합니다. 공공개혁도 그동안 민간 기업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공공부문에서 계속 발생해 왔는데 이렇게 해서는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물경제의 혈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한 금융개혁과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육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갈 것입니다. 이러한 4대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지지와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가야 하는 길이라면 아무리 어려워도 가고 더 좋은 내일을 위해서는 기꺼이 헌신하는 정신이 바로 ROTC 정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ROTC 지도자 여러분이 국가와 후손들의 미래를 맡아서 이 어려운 길을 힘을 모아 극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국가에 충성, 국민에게 봉사, 사랑받는 ROTC라는 ROTC 슬로건이 지금 마음에 와 닿는 것은 여러분이 이 사회에 꼭 필요하고 여러분의 충성심이 나라의 근간을 바로 잡아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ROTC를 대표하는 여러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이 모임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의 의지와 결의를 모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